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의 툴 기능 중에 얼라인, 블렌드, 챔퍼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임의의 구조물들을 배치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의 툴을 보시면 이쪽에 얼라인, 그리고 블렌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품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얼라인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단축키는 Ctrl Shift A 키입니다. 자, 누르게 되면 레퍼런스 페이스 기준면을 선택해 달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면을 기준으로 움직일지를 이렇게 면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옆면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면에 갖다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해 가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면 또는 윗면, 아니면 이런 사각불의 옆면에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주고 나면 다음으로는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할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단축키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0도씩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다른 쪽에 있는 이 쉐입이 면 대 면으로 이러한 구조체의 옆면으로 가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콘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고요. 마찬가지로 제품을 선택한 후에 얼라인 기준면을 선택, 그리고 어느 쪽에 갖다 붙일 것인지, 어떻게 정렬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들어 이쪽 옆면이라고 하면 잡혀진 페이스의 중심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회전 또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면 대 면 기준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블렌드와 챔퍼 기능입니다. 블렌드와 챔퍼 기능은 이렇게 모델링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서리 엣지에서만 구현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 2를 눌러서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블렌드 그리고 챔퍼 이 두 기능들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블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엣지를 누르게 되면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부드럽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반지름은 여기서는 1로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주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각 서 있는 모서리들이 반지름 1인 원의 기준으로 부드럽게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외곽면이 아닌 쉐입과 쉐입이 만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축키 2를 눌러서 두 쉐입이 만나는 접점 부분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드 엣지 똑같이 1을 주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외곽 끝면이 아닌 두 쉐입이 만나는 중간 부분도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을 기준으로 블렌드 형태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능은 챔퍼입니다. 챔퍼 기능도 마찬가지로 엣지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챔퍼는 첫 번째, 얼마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잘라낼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각도로 잘라낼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주게 되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1을 넣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5도의 각도로 단축키 P 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Y축과 Z축으로 각각 1씩 45도의 각도로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엣지도 선택해서 챔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폭이 작기 때문에 0.5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로 세로의 0.5의 길이를 가지고 45도의 각도를 가지는 형태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처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픽 기능 중에 픽 어드밴스드 항목에서 픽 피처 항목 중에 프로트루전, 디프레션, 블렌드 항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돌출 부분을 선택 또는 침하 부분을 선택 또는 블렌드 부분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닌데요. 이렇게 제품을 갖다 대면 여러 구조물들 중에 특별히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을 조금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또는 디프레션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품에서 단차가 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드 같은 경우는 앞서 블렌드 처리했던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묶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따로따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 단축키 F를 눌러서 한 면씩 돌아가면서 네 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한 번에 선택하고 싶다고 하시면 픽에 픽 블렌드를 고르시게 되면 여러 번의 작업 없이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얼라인, 블렌드, 챔퍼, 그리고 픽 어드밴스드 기능 중에 돌출 부분, 그리고 침하 부분, 그리고 블렌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